맞다. 예, 누구야? 나이젤이야? 아이고, 나이젤 고맙대. 어우. 야,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부잣집 도련님같이 생겼네. 우리 생일 대제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좀 풍선 많이 받고 싶네. 왜 불렀어? 오늘 뭔 게임 했어? 그거 얼굴 춤이랑 이제 안경팔변인 도련님은 강령하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뵙기 고맙습니다. 얼굴 춤이랑 너의 맹금류 100개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 했는데 그거 방법을 아예 몰라서 헤매다가 일단 껐어. 얼굴춤 어때? 얼굴춤. 얼굴춤. 응? 얼굴춤 아니야? 얼굴춤이야. 얼굴춤? 아니 그 리듬 액션 말하는 거 아니야? 응, 네, 일단. 그 얼굴춤이라고. 아, 그래? 얼굴춤이잖아. 그러니까 아이스. 얼굴춤. 아이스 얼굴춤. 하여튼 어, 그거. 어. 응. 그거 몇 단계였어? 몇 단계였어? 그거? 2단계도 못했어. 진짜? 어, 아예 그거를 그냥 1단계는 근데 잘했거든? 어. 근데 2단계 그 박자 쪼개는 거에서 완전 헤맸어. 와. 그래서 진짜 얼굴로 춤추다가 끝냈어. 아니 오늘 너 할 게임 그걸로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너한테 말을 못했네. 오빠가 너무 푹 자서. 그지? 그냥 안 깨웠어. 이렇게. 내가 원래 방송에서 할 게임도 숙제를 준단 말이야 주영이한테. 주영이 할 게임 내가 그거 생각했었는데 뭐였더라? 그 명작 있잖아. 오빠 운 거. 어, 내가 울었던 게임. 너 몇 시에 켰어 방송? 나 7시에 켰어. 정신 안 차릴래? 왜 정신 안 차려? 매일같이 6시에 키라 그랬잖아. 오빠 봐봐 죽어도 11시에 키잖아. 못 느끼니? 변호사님하고 통화 약속이 잡혀서 6시에. 아, 그래? 어, 그래서 6시에 못 켜서 6시에 나가서 통화하고. 아, 근데 공지 미리 쓰고 한 거였어. 그래. 내가 시청자들에게 꼭 나타나야 되는 시간에는 무조건 나타나야 돼. 그게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이 시장이 그래. 아, 내가 울었던 게임 뭐였냐면은 다음에 주영이 방송에서 이 게임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였더라? 아, 나 왜 까먹었지 그 게임 이름을? 그 쯔꾸루 게임 있잖아 여러분들. 쯔꾸루 게임? 쯔꾸루. 쯔꾸루. 아, 이름이 쯔꾸루야? 아니. 러브라이브? 응. 워킹데드. 투더문. 투더문. 아, 투더문이야? 응. 스팀 게임이야? 투더문? 그거 뒤져. 존나 슬퍼. 투더문은 레전드지 여러분들 인정? 응. 투더문 꼭 해. 러브 딜리버리도 있어? 아, 그런 거 하지 마. 응. 투더문. 뭐지? 왜 여기 이런 게 막 묻어 있냐? 뭐야? 내 피도 아니고 뭐야 이거? 아, 그거 원래 뜯을 때 그런 거 묻어. 그 걔 액상이야 그게. 굳은 거야? 몰라, 항상 뜯을 때 묻더라고. 그거를 꼭 해. 투더문. 그리고 실컷 울어봐. 아, 슬프다 했지? 실컷 울어봐, 실컷. 바로 컴퓨터 꺼줄게. 울 때 소리 없이 울어봐. 울지 말고. 너 소리 없이도 잘 울어. 하고 그럼 바로 그냥 바로 컴퓨터 꺼줄게. 이거 어. 거기 버려. 여기 버려. 이거 어. 한방 명품 비책이라는 영양제인가? 약간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준 거야? 아프리카에서 파비들한테 이번에 줬는데 내 거랑 오빠 거 둘 다 오빠가 먹어. 아, 나 좀 뭐 좀 먹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오빠 아까 아침에 무국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러고 그냥 자서 지금 아예 안 먹은 거지. 아, 나 햄버거 다시는 핫크리스피버거 안 먹을래. 왜? 매워서? 속쓰려? 속쓰린 게 정도를 넘어서서 나 아까 물 목말라고 일어났다 그랬잖아.
그때 일어났는데 목에서 그 먹고 바로 자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애 자체가? 날숨 할 때 날숨 쉴 때 그냥 위액 냄새 졸라 올라오던데. 아... 그게 진짜 위 안 좋나 봐. 치킨 파우더가 치킨 먹고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진짜 위액 냄새 확 올라올 때 있거든. 그래서 나 지금 완전 성대가 깎였어 지금 위액 때문에. 그러네, 목이 좀 역류성 식도염이 과하게 올라와가지고 자기 전에 보통 한식 먹고 자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와 존나 빡세네 이거. 근데 묵국 먹고 나서 햄버거를 더 먹어가지고 묵국만 차려먹는다. 아니 롯데리아 2X 그 맛있었어? 그 버거 자체가 존나 맛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괜찮았는데 핫크리스피까지 핫크리스피 버거 괜히 먹었다. 와 다신 치킨류 안 먹어야겠다 자기 전에. 양배추 집이 직방이라고. 또 고추장이랑 김 샀지. 오 아침에 오빠가 먹었어. 그래서 묵국에 양배추즙을 좀 살까? 양배추즙 근데 그 맛 없을 텐데 먹을 잘 챙겨주면 먹을 거야? 먹지. 쓴 거 아니면 다 먹어. 나 붕어즙이나 이런 거 아니면 난 웬만하면 먹어. 사탕 아니면은 사탕 먹어야 되는 정도의 쓴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먹어. 양배추즙을 하나 사자. 벌써 40분이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저 늦잠 자가지고 미안합니다. 확실히 BJ가 개꿀 직업이긴 해요. 왜냐면 늦어도 너스레 떨면서 아이 미안합니다. 아 나 좀 늦잠 잤어요. 어쩔 건데. 약간 요런 마인드가 이제 팽배하기 때문에 네. 회사였으면은 이거 뭐 그냥 심할서 제출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예, 네, 목이 좀 맛이 갔어요. 미안합니다. 자고 지금 11시 10몇 분에 일어났어요. 예. 네. 미안해요. 근데 뭐 월급 주는 거 아니면 아가리 닫아요. 예. 네. 뭐 대단한 뭐 상사 마냥 꾸짖고 있어요. 씨벌 짜증나게. 월초가 돼도 만 개도 안 채워주면서 씨벌 채찍질만 뒤지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좀 닥치세요. 100개 이상 쏜 사람들 아니면 무료 충 새끼들이 그냥 뭐 이렇게 말들이 많어. 늦으면 늦는 거지. 밥 뭐 먹을래? 밥을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스프 사가서 양성이 오빠 먹고 싶다면. 오 스프 좋다. 나 오빠 밥 해주고 오늘 좀 일찍 잘게. 어제 늦게 잤구나. 오늘 아침에 나 한 2시간인가 3시간밖에 못 잤어. 계속 부동산 통화하느라. 뭐 어떻게 일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완전 최악이야. 그래서 진짜? 그러면은 그 임대인이 저거 파산 신청해 하는 거야? 아니 그것까진 아직 아닌데 그냥 잠수를 타서 아예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야 씨발 완전 악질이네 그 새끼 그거. 년이야 놈이야? 년이야? 몇 살 처먹었어? 한 내가 봤을 때 40대 초반 같았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그 나이 처먹고 씨발 지가 싼똥 하나도 못 치우고 하여간에 씨발 조심해야 돼.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냐마는 네가 좀 네 멘탈을 잘 스스로 잘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어 주영아.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생활 패턴 좀 꼬인 거를 잘 잡으려고. 아까 낮에도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그래 이럴 때일수록 방송 열심히 하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근데 방송을 시작하면 딱 너무 안 편해 오히려. 그래 내가 그래서 방송 하면서 버티는 거야. 이 고민에서 도망치는 느낌이야. 근데 오빠 양송이 해줘 그러면? 양송이 스프 먹어야겠다. 이거지 오빠가 마트 안 가면 펌프 하나 이거. 이번에 마트 갔을 때 세일하길래 바로 샀지. 이렇게 확인 받으려 그래. 폰타나는 하나인데. 원 플러스 원
내가 좀 이쁨 받고 싶구나. 말투가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아, 좋습니다. 아, 어. 아, 오랜만에 그냥 긴팔 한번 입어봤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비몽사몽한 상태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청료입니다. 포항산 김목포님 감사합니다. 목포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목포분 빨리 목포에서 나오세요. 네. 지방에 있어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젊은 세월을 지방에서 보내지들 마시고 빨리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진짜요. 지방에 있으면은 사람이 갇혀요. 갇힌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지방에 있으면 사람이 거기 한 지역에서 막 10년 이상 살고 그러면은 거기에 갇혀버려요. 네. 좋을 거 없습니다. 네. 수도권 올라와가지고 치열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로. 실패하더라도. 그래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 네. 안 돌아간 게 최고겠죠. 아, 저도 목포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전남, 전북 쪽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와서 처음에 살았던 집이 그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그 반지하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진짜 힘들게 시작을 했죠. 오늘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성하트 하트. 아유 지쿠 어서와. 지쿠야 항상 고맙대. 아 그러니까 100개씩 많이 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중손들을 위해서 뭔가 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뭐 좀 해주고 싶다. 고마워 항상. 저분들 아니면 방송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아이고 우리 돗대가 또 입벌구개를 하, 진짜 감사합니다. 돗대 지쿠 해줘 내가 어 지쿠 고마워 진짜. 당도 14브릭스도 아 어서 온나 반가워. 어 당도 14브릭스도 오랜만이네. 예 뭐 맹금류 나이젤 뭐 이런 친구들 너무 항상 고맙죠. 트릉이나 네. 코트야 흔들리지 않는 신발생이 방젤 아직도 안 졌잖아. 흔들리지 않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예 코어층? 진짜 저분들 아니었으면 방송이 지금까지 유지가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졸라게 힘들었을 겁니다. 진짜로 예 그나마 저분들이 저를 매겨 살리는 분들이에요. 너무 고맙죠.
아무튼 뭐 어제 하루 잘 쉬었고요. 목요일 전날에 방송을 16시간 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왜 뒤풀이 약간 2부 방송 때 보라가 아닌 혼자 토크하는 그런 방송이 솔방이 아닌 이제 게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왜 그거를 그렇게 길게 끌어가지고 시청자 수도 많이 안 나오고 정말 거의 게임하는 게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CCTV 틀어놓는 그런 방송인데 도대체가 왜 그러냐 라고 하는데 후추 안 됐어. 당도 14브릭스 고맙습니다. 예. 100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다음날 방송에 지장을 주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100% 다 맞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방송을 좋아하는 거 해야죠.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렸는데 게임이 미래예요. 게임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제가 아가리로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진짜 뭐 간증의 시간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예? 10시간 넘게 아그리 타면서 어떻게 그런 방송을 합니까? 예,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럴 때는 그냥 예, 사랑의 눈빛으로 좀 봐주세요. 그게 가장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은 냉정하게 말해서 너보다 잘하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잖아 라고 하는데 그거 보러 가세요. 게임하는 거 같다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할 거 해놓고 게임을 하잖아요. 아 오늘은 뭐 트리플 A급 신작 게임이 나왔으니 오늘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할 거 해놓고 나서 항상 새벽에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갖다가 너무 뭐라 그러지 맙시다. 네. 인간미 떨어지게. 피규 다 썼어. 피규 대연. 아 우리 맹금류 고맙다. 피규 바로 줘야지. 게임이 미래다 이 지랄하면서 결국 유튜브에 안 올린다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약간 정제해서 올려야죠. 예.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정제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정말 내가 뭐라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아주 극소수의 이제 그 뭐라 해 무슨 꽃박이라 그래야 되지? 거의 나의 방송을 강박적으로 뭘 했는지 그걸 다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성 꽃박이 맞아. 그런 분들한테 참 죄송하죠. 근데 저도 게임 방송 해놓고 너무 CCTV다 이거는 이런 느낌이 드는 영상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네. 코트야 나도 피규 줘야지 씹어려나. 님 욕해서 나 안 줄 거야. 코트야 라오언은 언제쯤?
나우원은 진짜 뭔가 좀 세계관이 너무 우중충해갖고 하기 싫더라고. 아포칼립스가 왜 이렇게 싫어졌지? 옛날엔 아포칼립스 우와 짬비 우와 짬비물 이야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아포칼립스물이 좀 지겹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너무 지겨워. 뭔가 라오어 하기에는 라오어가 약간 좀 존나 우중충하지 않아요? 게임 분위기 개어둡고. 맞아. 방제가 이런 거는 진짜 BG가 개꿀이 맞거든요. 늦어도. 늦어도 크게 뭐라고 한 소리 안 먹으니까. 근데 저는 많이 안 늦어요. 웬만하면 11시 키니까. 공지 없는 유방 안 하니까. 무단 결근이지 그거는. 코트야. 공포 게임 중에서 엄마 찾는 거 보고 싶어. 공포 게임 할 게 없어요. 아, 양송이 스프 너무 좋다. 아, 어디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속이 안 좋아서. 라디오 키트 좀 주디님 드릴게요. 말 이쁘게 하니까. 티어 매기기 하자고. 아 그리고 이어폰 산 거 왔거든요. 지린다 진짜. 이어폰 산 거 왔어요. 게임 방송할 때 쓸 이어폰. 요거 10만원짜린데 이번에 세일하고 샀는데 진짜 괜찮더라. 역시 대림대 교수님의 그 안목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더라. 오늘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개좋았어요. 착용감도 존나 편하고 소리도 훌륭하고. 6만 얼마짜리 이어폰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서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코방이시여, 오늘 시청용입니다. 코방 파이팅. 코방이시여, 하느님의 은총이 이기를. 아이고 우리 감비노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강신도 같으시네. 하느님의 은총이. 아 근데 그 대림대학교가 그 모르겠을까. 그 교수님이 유튜버를 하시는데 음향기기에 대한 아주 지식이 깊으세요. 아, 게이밍 이어폰은 아니야. 게이밍 장비 중에 음향 쪽이 난 제일 돈 아깝다고 생각해. 뭔가 발소리와 총소리 뭐 이런 것들 조금 방향적으로 이게 그런 디테일한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차라리 음향 쪽을 사야지.
게이밍 기기들은 음질이 사실 다 좋지 않거든. 근데 그 돈 주고 살 바에 차라리 음향기기 쪽에 있는 이어폰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근데 게이밍에서 이제 오디오 카드? 예, 네. 오디오 카드 이런 거 사는 거는 괜찮아요. 형 오늘 목사님이랑 교회 동생이랑 김연경 배구 경기 봤는데 김연경 배구 선수님 클라스 지리더라. 정말 최고의 배구 선수였음. 김연경 파이팅. 기독교신가? 감사합니다. 예. 김연경님. 코트야. 요즘 방송 빨리 키고 열심히 하는 모스코니까 이뻐죽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14브릭스입니다. 늦었어요. 아까 뭐 말만 할 때마다 뭐 씨버려나 이러면서 욕하시는 거 내가 봤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착하게 한다 그래서 예, 퀵비를 드릴 순 없습니다. 아, 머리 안 심었고요. 예, 머리를 내려서 머리숱이 좀 그나마 있어 보이고 머리를 올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두피가 비추죠. 머리가 워낙 얇아서 흑채 안 발랐어요. 뭐 방송할 때 흑채를 왜 발라요? 흑채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카페에 약간 오류 있었나 봐요. 나도 카페가 안 들어가지더라고. 욕 졸라 올라왔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카페가 버그 같은 게 예, 그런 게 있어갖고 오류가 있어갖고 글이 많이 안 올라왔구나. 휴. 바로 방송 켰죠. 노래하는 천국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지코. 자 여러분 십시일반에서 오늘도 재밌는 방송 기대합시다. 귀엽고. 지코 고맙다. 오늘 풍부드 1등한 사람이 컨텐츠 정하게 하자고 시죠. 예. 다른 날에 비해서 이렇게 확 많이 터지는 날에 그런 걸 해야지. 코피야. 형 나는 안 고마워. 고맙지. 100개 이상 쏜 사람 다 고맙다니까. 항상 그 사람들 아닌데 이제 먹고 뭐 살기가 힘들어. 삶을 영위하는 게 그 사람들이 꾸준히 쏴주는 100개의 풍선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진짜. 브라보. 코트야. 뒤에 클로바키입니까? 진짜 집입니까? 진짜 집이죠. 코트야. 다나카폼 미쳤는데 언제 볼 수 있어 형? 아 다나카상 글만은 이제 새벽에 접속해 있을 때나 코트야. 할 만한 짧은이라도, 같이 할 만한 저 뭐 멀티 게임이라도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짤풍 감사합니다. 예. 짤풍이 또 모여서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풀잠 때렸대. 진짜 잘 잤네.
코피야 진짜 다나카 상섭에 못하는 거야 최군 형님한테 부탁해봐. 아니 어떻게 섭외를 해. 감비노야 감다 뒤네 감다 뒤졌네. 왜 저러냐. 최근 방송에도 안 나올 텐데 내 방송이 어떻게 나오게 해. 어? 친분이 있는 사람 방송에도 나가기 지금 힘들 정도의 그 어? 스케줄이 있을 텐데 광고 졸라 찍고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섭외를 해. 감이 다 뒤졌네. 코피야 요즘 스투시 5세 빠졌냐 다 스투시네. 아니 두 개밖에 없어요. 검은색 반팔 그리고 흰색 하나 긴팔 하나. 아 뭔가 일본 라멘 먹고 싶네. 라멘 반갑습니다. 아 우리 노콘녹색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어 라멘 근데 이 시간에 시킬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어 아 라면 말고 라멘. 저번에 라멘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혀 항상 응원할게. 지금은 용돈으로 적은 양을 쏘지만 취업하면 많이 쓸게 기다려줘. 오, 그 말은 굉장히 좀 심금을 울렸어. 뭔가 진정성 있었어. 바로 퀵뷰 줄게. 퀵뷰 받으려고 나름대로 짱구를 굴렸구만. 그래 퀵뷰 하나 줄게. 잘 쓰거라. 앞으로는 뭐 씨버려나 이런 거 하지마잉.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재미 때가리가 없잖아. 뭐라고 하더라도 재미가 있으면은 내가 웃어줄 텐데. 뭐 약간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욕하면서 쿨한 척 하는 거 별로 남성적이지 못한 거야. 어. 다른 애야? 아, 걔랑 다른 애야? 네, 헷갈렸네. 가만 있어 보자. 아, 라면집 닫아놨다. 아, 안 먹어, 안 먹어. 잘 쓸게요, 고마워. 아 라멘 말했다. 라멘 라면 말고 라멘. 사골육수에 그 특유의 면 식감이 있더만 라멘이. 예 아니야 주영이를 뭘 시켜. 안경 안 맞추고 안경은 항상 다비치 안경. 시골에서만 살다가 오랜만에 대전 와서 맥도날드 버거 먹으니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더라. 햄버거 진짜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장문 졸라 치네. 어. 맥도날드 하나 가지고 겁나 행복해하네. 귀여워. 시골에서 어렵게 서울로 상경해갖고
맥도날드 먹으니까 좋았어요? 귀엽네. 게임? 공포게임 할 거 없잖아요.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컨텐츠 추천 혹은 뭐 게임 관련 정보 여기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티어맥이기 하자고? 아니요 안 할래요. 내일 할래요. 토요일 성지합창단 하는 날 방송을 아싸리 막 9시쯤에 키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9시에 켜가지고 코너 그 저기 티어 매기기 이런 거 좀 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는 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합시다. 토요일 날. 오늘은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티어 매기기 한다니까. 예, 재미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진 500개의 코항의 11초로 바칩니다. 코항의 11초. 그래 고맙다. 150개 우리 감비노 고마워. 태훈아 역펜 몇 개냐? 역펜? 역펜? 5,000개만 싸주세요 광우님. 그러면은 바로 역펜 해드릴게요. 네. 단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귀찮으니까 내 귀찮음을 내 귀찮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치가 이제 벌써 5,000개입니다. 네. 방셀요? 방셀은 방셀도 5,000개예요. 모든 게 5,000개입니다. 5,000개면은 해달라는 걸 해줄게요. 식대요? 식대를 왜 합니까 저랑? 코트야. 광고 꾸역꾸역 보면서 모은 11조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을 받건 뭐 세아 클럽을 받건 뭐 이런저런 방송 많이 보셔서 말씀하시는데 바이럴 해봤자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예. 견제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분위기 아니면은 다른 방송 자체를 안 보려고 해요. 예.
오뚜기 진라면 중에 순한 맛이 좋아 매운 맛이 좋아? 진라면, 진라면은 매운 맛이죠. 순한 맛은 먹어본 적이 없는 듯, 없는 것 같은데. 순한 맛 중에 나트륨이 1등이라고? 근데 뭐 짠 거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 이거 그것도 사실상 가스 틀고 그거던데? 가스 틀고 마케팅 한 거던데? 가스라이팅? 다나카 게임방 언제 오냐고.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 그라운디드 그 게임이 잘 만들긴 했는데, 뭔가 확 끌리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게임은 잘 만들었어. 뭔가 전투하는 맛이 없다 그래야 되나? 다나카는 그냥 약발방 게스트가 날 것 같다. 아니 나는 한 번씩 그냥 가끔씩 보는 게 좋은 듯. 매번 보면은 걔도 피곤할 거야. 약간 강박 있더만 걔도. 아, 유튜브 시작한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 컨셉이라는 게 이미지 소비가 너무 빨라서. 그치, 근데 나랑 좀 이제 결이 안 맞긴 해. 뭐냐면은 이제 나는 사실 텐션이랄 게 되게 그냥 내 텐션으로만 하잖아.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억텐이 1도 없잖아. 나는 막 웃겨주려고 막 바라가지 않고 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뭔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나는 이제 토커형인데 좀 뭔가 그 이미지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컨셉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현타가 많이 올 거야. 맞아, 나보다 걔가 텐션이 더 높더라고. 맞아, 난 입담형이야, 입담. 그래도 확실히 유튜브에선 좋아해 주더라, 그 영상 자체를. 게임할 때는 입담이 안 나와. 나 입담, 난 진짜 게임할 때 제일 많이 말 많이 하는데. 데드 스페이스 1, 아 그 뭐야 그 1편만 봐도 말 뒤지기 많이 하는데 한 4시간을 혼자서 계속 털었어. 그러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냥 집중력이 딸리는 거 아닐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이 헤맨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막 많이, 물론 마지막쯤에는 조금 힘든 게 있었는데 그래도 한 5번 정도 반복하니까 잡았잖아, 보스도. 뭐 그렇게 크게 헤매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없었는데 뭔가 보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도 나는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거야. 종겜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
가장 좀 뭐랄까 합리적인 방송? 재미가 캠방만큼 안 나온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치 종겜 고정은 이제 꾸준히 해줘야 느는 거기 때문에 개노잼이다. 게임 지능이 없다. 뭔 개소리야. 게임 지능 졸라 높은 편인데. 그리고 나는 데드스페이스 그거 되게 빨리 깬 편이야. 리얼로. 그런 것도 괜찮긴 하겠다. 근데 방송 두 번 키는 건 존나 빡세긴 할 텐데. 낮에 종겜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11시에 키고 그러면 이제 힘들 것 같은데? 방송 두 번 키는 건 하루에 또 청진기들이 되네 이 새끼들 종겜으로 거창하게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데 내 말이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얘는 요새 별 풍도 안 터지는데 뭐로 돈 벌? 뭘 해도 니보다는 많이 벌 것이다. 아 가만히 있어봐 오늘 저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방송을 코트야 오라버니 힐드녀 원조 코스미 됩니다 띵이 어서 온나? 일단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일단 담배를 한 대 피고 전담도 피는데 전담 너무 쎄. 오늘 라이프랑 게임하면서 전담 하나 폈는데 아 쎄더라고. 다시 연초로 왔어요. 안 필 것 같아. 나중에 라이프 줘야지. 세상에 한 갑도 안 피워보고 포기하다니.
ENTJ 특? 이게 뭐야? ENTJ가 가장 성공하는 성격이라고? 지랄하네. 강유미 씨가 왜 나오는 거야? 강유미 씨. 유미의 MBTI들. 어, 이거 왜 안 되냐? 어, 됐다. 어? 어, 화면이 또 바뀌었는데? 어?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오케이, 됐다. 어, 진서 어서 왔나? 고마워. 아, 진서. 오늘도 와주었구나. 고맙다잉. 오늘 뭐 카페에서도 막 되게 댓글 많이 달리고 막 싸우는 거 있던데? 그게 뭐였더라? 몇십 개인가? 100개 넘게 달린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뭔 글이었지? 아니, 오늘 오션 해야겠다. 많이 쌓였어. 인기글 보면 돼. 오케이. 엄마 아빠 이거 좀 사오지 마시라고요. 이거 맞아 이거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다. 체크리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자에 꿀만 발라놓은 것들 제일 싫어. 아 그래 이 글이다. 이 글 도와주세요. 댓글이 193개나 달렸네. 와, 매우 길다. 매우 길어. 댓글이 200개 달렸네. 이거 요약 없냐?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썼는데. 가정사야? 가정사? 내용이 되게 좀 센데 보니까 일가족을 뭐 다 뭐 말살시키고 뭐 이런 막 얘기가 있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 빡센데? 잠깐만. 들어봐야지. 근데 뭔 사연인지. 진짜 읽기도 싫다고? 이런 거? 도와주세요 게시판이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이, 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게시판이라서 팔만대장경을 썼다고. 일단 제가 응아를 싸고 와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쓰신 분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가족을 죽이고 싶다는 애를 어떻게 도와주냐고? 죽이고 싶을 수 있지. 자기 앞길을 너무 막으면은. 적은 내부에 있다. 가족이 싫다는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를 엄청 증오하는 애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엄청 증오하는 애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간단한 것 같은데? 아니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답답한 거야. 가족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안 되려고 하는 걸 붙잡고 있는 게 더 힘든 법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나름 진지하게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종교에도 기대보고 뭐 이래저래 힘든데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가족이 힘들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론은 뭐냐면 가족이랑 안 엮이면 돼. 가족이랑 안 엮이고 그냥 나 스스로 내 삶을 잘 살면 되는 거야. 굳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해. 연을 끊어. 연을 끊고 네 삶을 살아. 네 삶을. 길게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우울한 내용들로만 가득해갖고. 넘어가. 카페에서 글 쓰는 거 말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좆밥 새끼야 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심하게 말한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저런 부분 저런 글을 보고 막 발동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더 힘든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되지. 짓밟지는 말아야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좆밥 새끼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 같네. 꼭 저런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나는 그랬는데 나도 사실 가족이랑 안 좋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엄청 편안해졌어. 뭐냐면은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는 법이야. 가족한테 일절 기대를 하지 마. 그게 최고야. 진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을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거기서부터 끝난 거야, 그냥. 소통을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냥. 빨리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가서 자취할 돈 벌어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어떤 스펙을 쌓고 그러고 열심히 살면 돼. 나중에 아들 낳으면 사랑해 주실 건가요? 사탄한테 하는 말 같네. 악마도 자식을 사랑할까요?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죠? 예. 전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런 지우자고? 알았어. 그래. 표현이 너무 격했어. 너무 격하더라. 에. 가족을 죽이고 싶다. 이건 좀 아니지.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꼬라박아야 되는데 당장은 안 낳지. 모르지. 근데 나중에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다. 근데 나 지금 당장은 자식 낳고 가장으로서 살아갈 그게 좀 책임감이 부족해.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아빠가 윤태훈? 그거 귀한데? 어? 아빠가 윤태훈? 아빠 귀하다. 아빠가 윤태훈이면 인큐베이터에서 들어가는 동시에 혀 깨물고 자살한다고? 약간 사람을 장경철화 시키네. 근데 나한테 나아지면은 과연 혀 깨물고 죽을 수 있을까? 이빨이 없는데? 이빨 날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이분은 왜 아직 방송하시나요? 코트야, 뭉크의 절규가 생각나네요. 네. 뭉크의 절규. 다들 많이 심심하신가 보다. 형 리액션 추천해 줄게. 아이고, 우리 아이고 형이 또 100개를. 아이, 고맙습니다. 전자녀가 안 나왔네. 감사합니다. 구독 두 번 눌렀어. 취소 뜬 거야. 구독할게요. 골 때리네. 정신이 드네. 커피가 좀 들어가니까. 이따가 먹방 한번 더 할 거예요. 고기 먹고 싶네.
고기 먹고 싶다. 주영이는 일단 자라 그러고 이따가 배달시켜서 먹든지 해야지. 코트야. 대다수의 부모들이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갖진 않아 아이를 낳고 품에 안는 순간 책임감이 후천적으로 자동 주입된 것을 알 수 없음. 아 그래요? 아 존나 웃기네. 오늘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네. 코트야 장문 100개 국룰이다 이재경. 코트야 먹방은 극락이야. 시끄러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직 정신이 그렇게 막 들진 않았네요. 네. 12시 넘어서 일어나면 방송 안 키지. 예. 오늘 무슨 방송 하나요? 할 거 하는 거죠. 예. 할 거 하는 거죠. 오늘 쉬었으면 민심 볼만했겠다. 에이 랄프가 와서 깨웠겠지. 11시 20분이 돼도 전화 안 받았으면 부재중 졸라 와있더라고. 성대와 창단 조회수.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한동근 거 조회수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근데 성대와 창단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쭉쭉 올라가요. 시간 지나 있으면은 다 10만 이상은 찍더라고. 네. 적게는 한 15만, 많게는 막 2-30만. 네. 대박 나면은 막 5-60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버릴 수가 없지 그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 합방이라든지 그냥 저는 사실 혼자 하는 게 좀 사실 마음 편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1년 조금 넘게, 1년 아직 안 됐죠? 복귀한 지? 근데 복귀하고 나서 그냥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좀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솔방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저 좀 불편해요 사실. 뭐 저 합방해라 뭐 뭐해라 뭐해라 하는데. 좀 약간 내 성격 자체도 스스로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불러주긴 하냐. 근데 그걸 뭐 그렇게 채팅창에서 불러주긴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누가 불렀다 누가 불렀다 얘기하면 믿으실 거예요? 그냥 제 방송에서는 타비제이 타방송 웬만하면 그냥 언급 안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뭘 대단한 척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합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 다른 방송 나가서 막 드립치고 이런 거 뭐 재밌게 보셔가지고 저한테 하라고 좀 여기저기 다른 방송에서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괜히 합방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지. 제가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 말을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단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제가 얘기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길게 하길 바라면서 좀 채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좀 늦잠 자서 그런지 뇌가 안 돌아가네요. 그래서 자꾸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고 뭔가 방송 켜놨는데 항상 이놈은 지가 알아서 뭔가 하는 놈인데 뭔가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버팅기고 앉아갖고 그냥 멀뚱멀뚱하면서 커피나 쪽쪽거리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가 보네. 예, 미안합니다. 자고 있는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방송 존나 하기 싫어. 아, 그거는 님이 꼬여서 그런 거고.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막 하자고 하기가 요즘 외국에서 알파 메일에 이어 시그마 메일 밈이 유행인데 형님은 시그마 메일인가요? 시그마 메일은 뭐야? 처음 듣는데? 시그마 메일은 뭐야? 카페맨 고맙다. 어감부터가 별로네. 시그마 메일.
그러니까 뭔가 좀 길게 대화할 만한 그런 주제도 안 떠오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강박적으로 항상 하던 거 지금 바로 켜서 하기에는 제가 흥미가 없어요. 네. 코트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그거 하려면은 전화로 얘기해야 될 텐데 전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슈가 됐건 뭐 약발방이 됐건 뭐 티어메기가 됐건 지금 뭘 시작을 하기에 내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다는 거지. 예. 의욕적이지가 않다? 맞아. 오늘 방송은 좀 의욕적이지가 않다. 그런 거죠. 근데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야. 기분은 너무 좋아. 너무 상쾌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몸은 상쾌한데 정신이 나태하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건드는 것 같아. 가 왜 개꿀 직업인가요? 제가 오늘 좀 늦었거든요. 방송 키는 시간에 비해서 한 15분 정도 늦었는데. 여기 계신 DJ 현미가 처음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15분 정도 늦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 개꿀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장차라 우리가 방송해줄게. 에이 그건 아니고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코트를 죽이고 싶습니다를 써야겠다. 뭐라도 하라 이거지. 아 있어봐요. 아 저 뭐 이렇게 자꾸 급하세요. 예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저도 이제 아 이제 좀 뭔가 올라오는데 해야겠다 이런 느낌 있거든요. 6시까지 이러고 있자. 저도 다 생각이 있죠. 제가 뭐 방송 켜갖고 그냥 아예 방송 날림 방송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냥 좀 기다리세요. 예, 불멍이나 때립시다. 예, 갑자기 불멍 때리고 싶네. 불멍 때리는 영상 좋다. 아, 그 방송 좋다. 아, 좋네요. 화질이 근데 구린데. 코트야. 예열이 필요한 방송. 예.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예. 예. 아이 좋다. 이게 뭐노? 불멍이요. 네. 코트야. 이젠 하다못해 불멍도 인터넷으로 하냐? 미친 거야? 뉴 패턴. 뉴 패턴 좋다.
코트야. 자문에 잘하는 거임. 아이 좋다. 네, 아 불멍 좋네. 불멍 때리는 방송 좋다. 코트야. 채팅창도 할 말 잘 타네요. 너무 좋습니다. 코트야. 이게 방송이냐? 이래도 방송 본다고? 그게 아니라 아, 뉴 패턴 좋잖아요. 새로운 패턴. 코트야. 개미털기 방송 그만해주세요. 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코트야. 방송하는 거 보니 DJ 꿀직업 많네요. 열불이 나요? 편안한 것보다는 분노가 차오른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코트야. 이걸로 시청자들 최면 걸 생각이면 오산입니다 형님. 시청자분들이랑 좀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가질까요? 예, 방송에 대해서 그거 좋습니다. 예.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얘기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느냐. 디시인사이드 코트 컨텐츠 갤러리로 가서 예 지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 주세요. 자막으로 써놓을게요. 들어오는 방법. 코트야. 일베 콘서트 시작. 코트야. 부제는 욕해줘인가? 제가 따로 인터넷 창 켜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안 한다고 하면은 해줄게. 고소 안 할게요. 코트야. 남이 해주는 방송 시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코트야. 장작골이 아니라 지옥골이었네요.
코트야. 적을 보고 있으니까 노곤노곤하고 기분이 좀 이상해. 그리고 원래 불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제발 살 좀 빼자. 예. 이런 거 말고요. 예. 여기 있네요. 예. 들어볼게요. 일 좀 해라 이 조똥땡이 새끼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코트 망했다며. 이제부터 여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갤러리다. 뭐예요, 이거? 예. 코트님. 니 지금 뭐하노? 예.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모바일로? 코트 따라해봄. 미오 스테트모, 미오리오 스테트. 존나 못하시네요. 화면 보여달라고요? 아니야, 이 감성은 모바일로 보겠습니다. 여긴 맹초단이 점령한다. 뭐 시발년들아 하고 올라왔네. 뭐야 이게 맹초단? 코트 형 한마디만 할게. 카페 억가 강태 풀어줘 씨발려나. 안 풀어드립니다. 예, 안 풀어드려요. 자, 타비제이 타 스트리머 언급하지 마세요. 코트야. 코트 족 같으면 개추 하고 이렇게 또 예, 사진이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퍼지데이 1순위가 코트 너다. 너 진짜 조심해라.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음성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 보이스 리플을 좀 남겨주세요. 코트야 화면을 좀 띄우라고 씨발 새끼야. 예. 왜 올려 채팅? 왜 채팅 왜 올렸어? 야 게임 처하는 건 좋은데 니만 재밌는 걸 처하니까 개 족같다 이 말이야 씨발이라고 해주셨네요. 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때가 좋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집중을 좀만 하시면은 게임 방송은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코트 형 이런 컨텐츠 노잼이야. 게임 방송이나 해. 예. 이따가 새벽에 하겠습니다. 보여달라고? 아, 알았어요. 코트야. 장작추가 5,000원입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50개.
보이스 리플 들어줘. 들어볼게요. 현웅 씨가 진짜 개죽같이 하네. 방송 시간 늦었으면 미안한지는 알고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병신같이 무슨 불멍이니 개쪽지랄이나 하고 있는데. 아, 이 새끼 지금 빌드업 짜는 건가? 방송하기 싫은데 방송할 구실은 없고 괜히 악플 듣기 같은 거에서 멘탈 터진 척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지랄 할라나? 아니, 이렇게 방송을 족같이 해.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코트야. 성시경 꼭 미쳤다. 보이스 리플 달라주세요. 예. 보풀만 듣게 했습니다. 코트 이 시발놈아, 일하기는 싫고 방송은 해야겠고 욕은 먹기 싫지. 이 시발아, 희대 개날 먹컨텐츠 그만하고 오슈 드그제해. 아,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보이스 리플을 달아주세요. 보이스 리플을. 보풀이 안 달리네. 글만 쓰고. 보풀을 다세요. 보풀을. 면상 실하냐? 예, 네, 잘생겼네요. 코트를 오랫동안 유튜브로 봤는데 진심으로 사람 심성이 착한 건 맞는 것 같다. 말들을 편식이게 담아 다 부셔버리고 싶네요. 합방 같은 거 할 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성격이 너무 좋더라. 유머 감각도 내 스타일이어서 볼 수밖에 없고 전혀 질리지가 않아. 코트가 아무리 뭐 했어도 성격 하나 때문에 커버가 가능해. 리얼로 진심이야.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차람조아님, 님도 심성이 좋은 분이네요. 코트는 봐라. 코트야, 너 살 안 빼는 만화과야. 3년 본다. 이 개시발 족방매나 잡채려나 사지 못 가놓고 배방구 존나 마렵네 개시발년. 아니, 본인 목소리 못 내세요? 본인 목소리 내면은 찐따 같다고 할까봐 지금 전자로 하신 전자녀 같은 걸로 하시는 건가? 이 새끼 진짜 역겨운 게 사람 좋은 웃음, 진짜 족같음. 감사합니다. 네. 재미 뒤지게 없는 게임방송 하다가 휴방빌드 에휴 나가 죽어라. 컨텐츠 10 존망 냄새 나노. 불멍에 디게레 감 다 뒤졌다. 코트 사랑해. 조영남 몸 미쳤다. 호날두는 일단 9억이다 얘들아. 코트업. 방송은 해야겠고 하긴 귀찮고 진짜 씨발 접어라. 그래도 윤태훈 사랑하면 개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코트 방송 냉정한 평가.
남이 써준 글 읽기, 남이 부른 노래 평가하기, 드립력 좋은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기,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하기, 반박시 네 말이 맞음. 오, 그래요. 코트 형님 들어볼게요. 보이스 리플. 형님 종교에 빠지면 인생 조진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에? 형님 종교 말하고 내가 등떠밀었어요? 형님 진짜 너무하신다. 동생 진심을 이런 식으로 고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다음 돼지 새끼야 들어보겠습니다. 코트 형, 아니 좀 늦었으면 좀 뭐라도 컨텐츠를 준비해 왔어야지. 씨발 고작 생각해낸 게 불멍 첫 일이야? 여라이 비응신아 좀 참신한 생각 좀 해라. 네, 다음. 슬슬 코트 방송적인 수면 걱정되면 개추. 방송 수면 걱정되면 개추라고. 알겠습니다. 코트야. 이재명 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 아 그래서 둘을 합쳐서 문재명.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어제 다나카랑 하는데 너무 민망하더라. 내가 보는 방송 방장이 너무 재미가 없고 못 맞춰줘서 내가 다 부끄럽더라. 좀 더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도에서 코트 바이크 타는 거 봄. 예,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한마디 할게요. 아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올리지 마시고. 방송 피드백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아이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형이랑 같이 불멍도 때리고 같이 캠프파이어 하는 기분이라 진짜 힐링된다. 아 라고 할 줄 알았니? 씨발 도끼는 끌려줄 거야? 장작불에 바로 애도 통구이 만들어버리시는 개새끼. 그래도 오늘은 코트님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별풍선 목록 싹 띄우면서 시청자한테 가스라이팅을 안 하시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뭐야 보이스 리플 왜 안 달아?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는다. 알겠습니다. 에, 정신 차릴게요. 정신 차리고 불멍이 좀 효과적이지가 않았네. 에. 미안합니다. 더 불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트야. 그럼 이제 물멍으로 민심 잡지.
물멍. 물멍도 있어? 바닷가? 편안하다. 방제 바꿀게요. 물멍 때리는 방송. 멍 때리기 싫으면 멍 때리는 방송 그만해라. 코트야, 그만해라. 형아야, 진짜 청나 찾아간다.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진짜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